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경제판 돋보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뒷담화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또 이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증시가 참 이렇다 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증시 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CFD와 그 2차 전지는 금기업 빙하기 찾아온 증권과 라는 주제로 해가지고요. 네. 그 아이템을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취재를 할 때 보면은 참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많냐면요.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확 좀 오르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연구원 분들이 뭐 인터뷰를 이렇게 뭐 그 활발하게 이렇게 응하지 않고 있고 좀 이게 좀 소극적인 좀 부러운 분위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좀 서슬퍼런 그런 칼날이 좀 이렇게 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이 감독이 좀 강화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 좀 소극적인 좀 그런 분위기인데 가장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관심은 많은데 좀 사실 반응이 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CFD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 두 가지 2차 전지와 CFD 관련돼서는 금기어라고 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분하신 태도로 금기어, 빙하기 이런 단어를 쓰시니까 괜스레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2차 전지가 왜 금기어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열풍이 어마어마했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매도 리포트가 이례적으로 나올 정도로 증권가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올해 그 1월에서 이제 4월까지 가장 이게 전망을 봤을 때 어떤 게 이제 좋았나 그런 걸 얘기해 보니까요. 네. 동료 기자 얘기해 보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가 확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제 4월 말부터 작년 4월 말까지 올랐던 그 퍼센테이지를 제가 그 한국 거래소 그 시스템에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827% 뭐 그 주가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오르기도 해서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좀 열풍이 불어닥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빚내서 투자하는 B2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당국에서도 이 B2가 이대로 가면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좀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제 한 언론사가 보니까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가 뭐 사표를 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인지 B2가 더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그 목마름이 분명히 있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는 B2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요. 상당했는데요. 그 4월 24일까지 B2가 쭉 그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 신용거래 융자가 이제 B2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하면 20조 4,319억 원에 달했고요. 이는 작년 6월 16일 이후에 10개월 만에 이게 최대치였는데요. 이게 또 주목되는 점은 통상적으로 코스피 B2가 코스닥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더 많았거든요. 코스닥이 10조 원을 넘는 수준이었고 그 코스피는 한 9조 원대 수준이어가지고요. 이건 또 왜 그런지 또 물어보니까 2차 전지주가 주로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B2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B2가 들어간 기업이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꽤 많았습니다. 뭐 무늬만 2차 전지 주인 기업들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기업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2차 전지가 뜬다 보니까는 사업 보고서에 2차 전지를 그 키워드로 해서 넣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기업 같은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떤 합작회사로 2차 전지 관련돼서 협의를 검토한다.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300% 넘게 좀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상장사들이 신규 사업에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넣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이거를 꼼꼼히 사업을 살펴보다 보면 작년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논의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좀 상황이었는데 2차 전지를 또 거기다 끼워 넣어서 주가는 또 좀 올리려고 했던 그런 기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늬만 2차 전지줄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데에 좀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그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A, B, C 저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딱 보아도 어떤 기업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고요. 예, 뭐 보니까는 한 기자가 이제 주주총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뭐 2차 전지가 미래다 이러면서 그냥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날 그 금감원에서 긴급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당시 저희가 저 이데일리에서도 속보를 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이복현 그 금감원장 2차 전지주 이상 과열 신속 조사의 엄단 이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저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비투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제 칼을 뺐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그 2차 전지 비추로 인해서 이복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얘기했는데요. 실제 이만큼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 무늬만 그 2차 전지인 곳이 많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에 투자 손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 등을 날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나 그 AI나 로봇이나 이런 무늬만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 상장사항 105개 곳을 현재 지금 우선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상장사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또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낼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증권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열 양상이 됐다가 금감원에서 이런 지난달 말에 입장이 발표된 이후로는요.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도 몇몇 그 리포트를 봤는데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서 리포트가 현저하게 줄었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2차 전지를 보통 사라고 보통 증권사가 많이 이제 사라는 권유 그런 투자 리포트가 많은데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좀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여론 좀 그 주의보를 그 내는 그런 네.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는 일단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앞서서 CFD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좀 다뤄봤는데 요거는 현재 뭐 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CFD가요 이제 끝난 이슈가 아닌 게 사실 오늘 저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CFD 관련된 논의를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논의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CFD 관련된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선 그 CFD가 주가 조작의 통로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경고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그 방송에서도 그 잠깐 요거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CFD라는 게 그동안에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최대 250%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절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한국인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거기 남는 거는 외국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중에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내역이 바로 공개되길 뭐
그 꺼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실제로는 좀 안 보이는 좀 투자 내역이 좀 불투명한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CFD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에서도 조사가 나섰고요. 그 지난주에도 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도 대대적인 저 합동 조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책 나온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 실질적인 뭐 내용이 담겼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지난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그 금융위에서 갑자기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일요일 날 보도 자료를 낸 거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보도 자료에 이렇게 제목이 그러니까 CFD 계좌 집중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네. 제가 이번 그 주가 조작 취재를 할 때도 같이 팀을 꾸려서 취재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게 어디 조사를 간다는 거는 확인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자들이 이렇게 쓰긴 쓰지만은 네. 확인을 안 해주는데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어디 조사를 한다는 거를 상세하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 3,400개의 그 계좌, 그러니까 CFD 계좌를 전체 다 전수조사한다는 거를 밝혔고요. 이 파자, 그 범위나 기간도 상당히 커가지고요. 증권사 쪽에서 많이 좀 이걸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뭐 결국에는 증권사에서 다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장이 사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구체적인 증권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그 보도 자료에서는 네. 18개 증권사라며 이제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국내 그 13개 이제 그 증권사들 네. 그 이름이 웬만한 아시는 이제 증권사들 그런 데는 거의 다 이제 들어갔다고 다 포함이 된 거군요. 그 포함이 됐고요. 그 5개는 그 SG 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개가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18개 증권사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개월 내에 그 조사를 완료하겠다 했으니까요. 6월, 7월, 7월 중순까지 조사를 하는 그 기간으로 하고요. 심지어 이제 조사를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2016년까지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올해 4월까지니까는 그 윤석열 정부까지 최장 한 5년 이상을 또 그 조사할 수 있다 하니까요. 이게 파장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CFD를 판매한 곳이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로 좀 언급이 되고 있나요? 예, 증권사 13곳이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와 같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좀 판매한 곳이 교보증권이었고요. 교보증권. 최근에 이제 오너가 이제 주식을 팔아서 먼저 팔아서 좀 논란이 됐던 이제 키움증권 도 있고요. 뭐 DB금융투자도 있고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그러니까 13개입니다. 이 모든 증권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대신 이 13개가 CFD를 그동안 수년간 판매해왔기 때문에 향후 2개월 동안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여의도 이제 증권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우리 최홍길 기자는 직접 또 이제 증권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불만이요. 그러니까는 그 기사에 나오긴 힘들지만 불만이 2차 전지는 뭐 오른다고 해도 욕을 먹고 내린다고 해도 욕을 먹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거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그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증시가 확 가라앉은 동안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주 덕분에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증시 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와서 이제 다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한다니 좀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좀 난처한 입장도 있고요. 네. 또 CF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정무위 회의 때 나온 게 여야 모두 똑같이 얘기한 게 2019년에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한 게 원인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요. 증권가에서는 금융위의 규제 완화도 문제인데 증권사들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증권사 책임적으로 가는 분위기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억울한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CFD로 돈을 많이 번 건 증권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